네, 안녕하세요. 빨간특기입니다. 오비고 배정수량 나왔죠. NH투자증권이고요. 13일 공모주 상장. 저는 균등 두주 받았고요. 네. 균등 배정수량은 1.8주였죠. 1.8주였고 비례 배정수량이 저 같은 경우에 16,000주를 넣었고요. 풀채 하면 24,760주에서 한 10주 정도 받는 거고 7주였는데 저는 네, 균등 두 주, 비례 네, 6주 받았죠. NH투자증권, 네, 이거, 따로 표기를 해주네요, 이제요. 예전에 이렇게 표기를 안 했었는데, 네, 16,000주 신청해서 이렇게 받았고요. 나머지 가족 계좌들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, 네. 확인을 해보니까,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계좌만, 네, 한 주를 받았네요. 확률대로 딱 받았네요. 1.8%, 80% 확률로 두 주고, 나머지는 한 주씩이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총한 15주 정도 받았고, 금액으로 따지면은, 네, 21만 4,500원 지금 받았고요. 네, 총, 네. 20만 4,500원이니까, 뭐, 첫날, 조금 분위기가 좋아가지고, 더블 정도 간다 그러면은, 한 2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고, 따상을 간다 그러면은, 한 3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오는 거죠. 네, 그렇게 예상하면 될것 같고요. 뭐, 공모가가 처음에 좀 시가가 안 좋게 형성돼가지고, 공모가랑 비슷한 형성에, 20, 30% 정도 오른 상태에서 그냥 뭐, 별거 됐다. 그러면은 뭐, 한 5만 원에서 한 7만 원 사이 수익을 내고, 종결을 하는 걸로. 네. 일단은 뭐, 테마는 좀 좋긴 한데, 네, 하여튼 뭐, 요즘, 뭐, 경쟁률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뭐, 가는 게 아니라, 뭐, 여러 가지 외부적인 이슈도 많이 작용을 하니까요. 네. 이번 주 SD바이오센서 상장 있으니까요. 준비 잘 하시고요. 뭐, 균등을 하든 안 하든 항상 관심을 두는 게, 저 작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. 네.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, 딸랑딸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